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해 첫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.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. 하지만 기나긴 어둠 속에서도 오늘 아침 변함없이 힘차게 떠올랐던 태양처럼 길고 긴 코로나 터널도 종식되고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. 오정현 기자입니다. 서점을 찾은 김태희 씨. 경제서적란에 벌써 20분째 서 있습니다. 최근 시작한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.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당장은 재테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다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게 새해 목표입니다. 그냥 일단은 일을 하고 싶고요.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고 코로나도 좀 진정돼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잘. 자영업자 홍간희 씨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가 먼저 나옵니다. 새해에는 힘든 서민들을 두루 살피는 정치를 기대해봅니다. 나이 드신 분들, 막 이제는 정부 지원금을 롤핀다고 해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분들,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신경을 그분들한테 더 많이 써왔으면 좋겠어요. 싸움도 좀 덜 하시고, 우리가 보는 거 안 좋으니까요. 영화 속 수사기관처럼 바뀐 보건소 광장. 남궁 봉주 씨에겐 밤낮이 없습니다.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명부를 살펴 접촉자를 가려내고 검사 받도록 하는 일을 봉주 씨가 합니다. 강원도 가신다고요? 강원도 안 되세요.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요. 지난 한 해 단 하루도 휴가를 가지 못한 봉주 씨의 바람은 소박합니다. 발 벗고 자고 주말이 있고 다시 이렇게 여행 가방을 챙겨서 여행을 할 수 있고. 감염병 위기를 떨쳐내고 원래 살던 모습을 되찾길 모두가 바라는 새해 소망입니다.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